Social housing is very central in restoring and continuously building our societies in a sustainable way. Challenging, but I also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it takes a longer time. So you really have to invest in how do you organize yourself, how do you organize your society to the benefit of all. Housing policy is welfare policy, and welfare policy is about long-term and clever social investments. And this is, we use our social housing sector as a way to unlock human potential, because this is to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 of the person, but also of the society. 어쨌든 이 정도의 나라를 보편주의 국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 20% 가까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부담 가능하며 그다음에 포용적 성격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운영 및 공급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요. 전 계층을 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공공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민간 참여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비를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벌써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될... 기본주택 의의와 제한, 제한의 그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의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 확대하고 소셜 믹스 이런 차원을 지향한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자의 공급 및 관리 능력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 공공임대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누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신주택 유형인데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유형 통합에 원만히 흡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지속성인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구조로만은 불가능하니까 재정이라든가 기금 지원, 그 다음에 제3의 어떤 기관들이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화의 역할 분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그 현재의 흐름을 보면 보편주의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런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역할 분담하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본주택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든 적정 임대료를 고려한 현실 가능 면적들을 공급하고자. 그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임대주택들과 다르게 가구 원수에 따른 공급 유형을 세분화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면적을 공급해서 기존의 임대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가구 형태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가구 원수에 대한 공급 면적 세분화와 현실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기본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부터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뉴스테이지요.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속 가능한가, 즉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 이 구조가 과연 가능한가, 이 내용들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확장적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뭐 일반 모의사업지를 규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핵심은 1%의 이자를 80%, 전체 사업비 80% 빌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1%로 빌려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를 제안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기본주택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민간 자금은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금에 의존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에서부터 의지가 수반되어야 기본주택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토지에 있습니다. 많은 인식이 이 주택을 제한하는 배경. 왜 주택에 이 투기가 일어나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치솟느냐?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 건물만 분양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만 분양하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임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주택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 토지 임대부 정책은 그냥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가, 공단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주택은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주하기 때문에 소득이 뭐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가나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고 현금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토지 임대료를 저는 시장 임대료의 한 80% 이상으로 받으면 더 흑자 구조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success of a public housing program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key factors. Firstly, the strong commitment from a Singapore government, both legislatively and financially. So for example, we have the Land Acquisition Act that empowers the state to acquire land for development purposes. Financially, HDB has a housing development loan line from the government to finance its development programs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Also, as we saw earlier, our sales of flats are heavily subsidized, and HDB receives a grant from the government to cover its annual deficit. Other key success factors include our focus on our home ownership for its many benefits that I shared earlier. We also make financing for home purchase more affordable by giving loans, on top of government allowing them to use the CPF savings for the flat purchase. We also carry out continuous renewal rejuvenation programs to keep our public housing estates in good condition to help preserve the asset value. We also conduct regular formulation reviews and refinements of our housing policies and programs to ensure that they move with times and remain relevant to cater to the diverse needs of different groups. While looking ahead, HDB will continue to provide flats for different groups of Singaporeans to rejuvenate our towns and forge communities. As societal needs continue to evolve and our population and infrastructure age, we will continue to find innovative solutions to ensure optimal land use while providing a sustainable and high-quality living environment for our future generations.